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짜오싸는 그 왜 이러니 어디로 걸면 바로 그 반대에다 걸어서 돈을 땄었다고 합니다. 이어 왜 이러니 그 자신이 앞에 남은 돈을 보니 3만 위엔밖에 안 남은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불과 1시간 반 만에 이놈은 17만 위엔이나 떼운 건데 근데 이 곁에 기생충 같은 놈들은 자신을 이용하여서 땄는데요? 형씨 그 게임 좀 하네 그래? 예. 그 왜 이러니 짜오싸는 보고 이 빙그레에 웃으면서 말을 거는데요. 야, 형님 저는 그냥 자그마하게 즐길 뿐이지요. 다 그냥 이 오늘의 운수가 좋았을 뿐이랍니다. 그러자 왜 이러니 뒤로 잠깐 물러나는 거였다는데 그러면 그 먼저 즐기세요. 저는 좀만 쉬다가 다시 와야겠습니다. 여러분 내는 17만 위엔이나 떼웠는데 곁에 이 짜오싼 이놈이 그걸 이용하여서 2만 위엔이나 땄다? 아니 이야말로 불난 집에서 이 도둑질까지 하는 놈들이 아니겠습니까? 만약 보통 사람이었더라면 욱해서 걸고 들겠지만 네 그래도 이 웨이런은 아니었다는데 웨이런은 이토록 마음이 넓고 이 그릇이 컸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 눈치를 슬슬 보던 술러우가 형님 오늘 이 많이 이르셨죠? 이제 게임이 다 끝나게 되면 저 좀 되돌려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뭐? 이 돈을 잃어도 얼굴을 안 붙이던 왜 이러니 갑자기 정색하는 거였다는데 너 지금 내를 욕하고 있는 거니? 에? 이 도나판에서 이름에 잃은 거지. 왜? 내가 그까 17만 위엔이 없으면 못 살 것 같니? 그러자 아닙니다 형님. 술라우가 다짜고짜 꼬리를 내리는 거였다는데 그러한 걸 지켜보던 쪼싸는 콧방귀도 뀌었다는데 저 술라우 저거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저 덩치에 저 몰골에 이 좀 하는 건달인 줄 알았었는데 개뿔도 아니었네 하고요. 그에 비하면 이 왜 이러니야말로 이 그릇이 엄청난 큰형님이네 하고 느꼈다는데 그럼 이 대형 호구 왜 이러니 판을 떠나서도 게임은 계속하여 진행해야겠죠. 하지만 말입니다. 그 왜 이러니 없어도 쪼싼 이놈이 이 계속하여 돈을 따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우이러는 이 짜오싼을 다시 봤다고 하는데 전에까지만 해도 저놈이 내를 이용하여서 이 반대쪽에 걸어 딴 줄로 알았었는데 말이었죠. 근데 뭐야 진짜 저놈이 좀 하는 놈이었어? 그 우이런도 짜오싼을 주시해 봤었지만 네 다른 한 눈동자도 그 짜오싼을 무섭게 쏘아봤다고 합니다. 그건 바로 도박장이 주인 술러우였었는데 아니 저 얼굴이 네모나게 생긴 놈이 오늘 처음으로 왔는데 대체 얼마를 따가는 거야? 술러우는 또 그 딜러한테 눈짓을 보냈다고 합니다. 그 뜻은 이제부터 짜오싼 저놈만 확 잡으라는 건데 그러자 말입니다. 짜오싼은 무려 자기도 모르게 이 네 판이나 꼬박 되었다고 하는데 다 이것도 뭐야 이거 이 짜오싼이 슬슬 열받기 시작했다는데 왜냐면 짜오싼이 이 판에서 이 제일 크게 거는 것도 아니었거든요. 왜 이러니 나가도 큰 손들은 따로 있었으며 한 번에 2천 위에 3천 위에씩 거는 놈들이 있었거든요. 하지만 이 딜러라는 놈이 큰 고기는 안 잡고 요 짜오싼이 500 위에만 죽어라 잡아댔으니 말입니다. 이때까지 짜오싼은 아직 타짜 기술도 안 썼는데 말이었죠. 이것도 이거 뭐야 내랑 한번 해보겠다는 게야? 그러자 짜오싼은 이 그만 이성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의 스승님이 뭐라고 했었죠? 만약 명성을 얻겠으면 돈을 멀리하고 돈을 얻겠으면 명성을 버리라고 했잖아요. 하지만 화가 제대로 치밀어 오르자 다 뒷전으로 미루고 이 팔소매를 척 거두었다는데 너희들이 그 어설픈 타짜 기술로 내를 까려 해? 그래 이놈들아 어디 한 제대로 해보자. 자 4천 위엔이다 주사위를 이리 줘봐. 여러분 이 파이주라는 게임은 말입니다 도박장마다 규칙이 조금씩 다른데 이 도박장에서는 돈을 제일 많이 건 사람이 주사위를 던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곁에서 2천 위엔이고 이 3천 위엔이고를 거니 짜오싼이 4천 위엔을 맺힌 건데 그 주사위를 이리 줘봐라. 이어 짜오싼이 이 멋있게 주사위를 손에 쥐었는데 말입니다. 요것도 봐라. 네, 이 짜오싼은 단번에 느꼈었다고 하는데 이놈들이 이 주사위 안에다가 수사를 부렸구나 하고요. 이는 타짜들이 자주 쓰는 방식인데 이 주사위 안에다가 수운을 부어넣는다고 합니다. 만약 주사위 육쪽이 자주 치우치게 만들려면 이 주사위 안에다가 어느 각도로 수운을 부어야 된다는 게 다 따로 있다는데 그럼 주사위를 툭 던지면 이 엄청 큰 확률로 큰 숫자가 나오는 건데 이러한 주사위 차이는 이 보통 사람
사람은 못 느끼겠지만 요 아주 사소한 거에도 예민한 타짜인 짜오사는 단번에 느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거 그냥 확 그냥 까밝힐까요? 그런 거는 이 피라미드리나 그러겠죠. 짜오사는 모르는 채 하면서 주사위를 툭 던졌다고 하는데, 그러면 여러분 이 주사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? 이 짜오사니 요구했었던 작은 숫자로 나왔을까요? 이 곁에 도박꾼들이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실망하는 거였다는데, 왜냐면 그 짜오산이 요구하는 숫자가 안 나왔으니 말입니다. 그럼 이건 짜오산이 기술이 모자라서 그런 걸까요? 오케이, 요번에도 4000위엔이다. 그 짜오산이 또 주사위를 차지하였으며 또 던졌는데 말입니다. 근데 또 졌네요. 야, 뭐야 이놈 이거 운수가 다 끝났네 이거. 그러자 이제 곁에 도박꾼들도 쪼싸니 거는 데다 안 걸고 다른 데다 걸었다고 합니다. 이어 세 번째로 또 4천 위에는 걸고 이 주사위를 받은 쪼싸는요 온 정신을 다 이 오른손에다 집중한 뒤에 툭 던졌다고 합니다. 그러자 말입니다. 네, 이 주사위는요 바로 그 짜오산이 요구하는 숫자로 떨어졌으며 이기게 되었다고 하는데, 그러자 이게 뭐야? 이 도박판의 딜러가 갸웃했다고 하는데, 저게 어떻게 저 숫자가 나오지? 정말로 운수가 좋았나? 하지만 말입니다. 그 뒤부터 계속하여 이 주사위는 그 짜오산이 뭘 요구하면 뭐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제야 이 뒤에서 구경하던 웨이런과 순라우를 비롯하여서 이 모든 사람들이 입이 그냥 떡 벌어졌다고 하는데, 그러면 여러분 이는 대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? 보통 기술을 좀 부릴 줄 아는 놈들도 이 순을 부어놓은 주사위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고 합니다. 왜냐면 순이 안에서 움직이면서 그걸 장악하려면 이 몇 개월이 연습이 필요했으니 말이었죠. 하지만 이 짜오산이란 놈은 글쎄 단 두 번 만에 숙련해낸 게 아니겠습니까? 이게 바로 일반 타짜와 짜오산이 차이라는데, 와 이어 주위에 다른 도박꾼들이 이 술렁술렁 했다는데, 저놈 저거 뭐야? 저거 무조건 타짜다. 오늘 돈을 따겠으면 다들 저놈한테 붙어야 돼. 곁에 도박꾼 놈들이 또 다 그 짜오산이 거는 데다가 함께 걸었다고 하는데, 하지만 일단 이 친구 이거 오늘 운수가 대박이네. 그래 너 내 돈도 갖고 어떻게 함 굴려볼래? 그건 바로 웨이런 큰형님이었었는데, 웨이런이 지금 자신이 남은 3만 위에는 그 짜오산한테 툭 던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데, 지면 내 거고 이기면 너 거다. 그러니 어디 너 마음껏 함 해봐라 하고요. 네, 사실 이러한 행위는 도박판에서 안 좋겠는데 이 짜오산이 무심코 뒤를 희끔 돌아봤는데 말입니다. 네, 아니나 다를까 술러우 저놈이 글쎄 지금 무섭게 째려보면서 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 짜오산은요, 알겠습니다. 형님, 저 해드릴게요. 짜오산 이놈이 지금 감히 시원하게 오케이를 하고 있네요. 짜오산이 생각하는데, 저 술러우의 눈가리를 보아하니 내 오늘 여기서 좋게 나가기는 글렀다고 말입니다. 정말로 그러한 거라면 이 마지막 희망을 웨이런 큰형님한테 걸어야겠죠. 그렇게 짜오산이 웨이런이 3만 위엔도 받아들고 이 판에 척 앉았는데 말입니다. 이 갑자기 들러놈이 기지개를 쫙 펴는 거였다는데, 저희 너무나도 오래 해서 이 겁나 피곤하네. 저기요 사장님, 저 좀 바꿔주세요. 그 원래 딜러가 물러가고 또 새로운 딜러가 들어왔다고 하는데, 하지만 이놈이 들어오면 뭐가 확 바뀌어지나? 이어 짜오산이 왜 이러니 말 위에는 쾅 미치면서 이 주사위를 집어들었는데 말입니다. 여어라! 이놈이 주사위가 아까 놈이 주사위보다 조금 더 무거운 게 아니겠습니까? 말 그대로 이 새로 바꾼 놈은 이 도박장 안에서 기술이 제일 센 놈이겠는데, 하차 바꿔치기를 하겠다. 오케이, 어디 보자. 짜오산이 툭 던졌는데 말입니다. 아휴, 이 아니나 다를까 이 주사위는 생뚱맞은 숫자가 나왔다고 하는데, 그제야 요 뒤에서 지켜보던 순러우의 얼굴색이 활짝 폈다고 하는데, 니놈이 그럼 그렇지, 저 우리 가게 에이스가 출마했는데 니까지 있게 되겠냐고요. 그렇게 웨이런이 만위엔을 떼우고 또 두 번째 만위엔을 걸고 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말입니다. 이 또 맞추지 못했다고 하는데, 그러자 짜오사는 헤헤헤헤 웨이런 형님
예, 죄송합니다. 제가 이 이마 위에나 뛰었네요. 하지만 왜 이런? 아니야. 이 손을 절레절레 저는 거였다는데. 괜찮다, 아우야. 예, 계속해봐라. 곧바이 천아. 차량으로 내려가서 내 가방 하나를 더 가져오나. 자신이 돈을 떼우면 이 의심부터가 나겠는데 이 왜 이런? 또 10만 위에는 더 가져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. 그럴 필요 없습니다, 큰형님. 자, 보십시오. 그 짜오싸니 뭐 쳐다도 보지 않고 이 세 번째로 툭 던졌는데 말입니다. 이 주사위가 테이블 위에서 대구두루루루 하고 굴르더니 글쎄, 네, 바로 그 짜오싸니 걸었던 딱 그 숫자가 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짜오싸니 이미 전에 두 차례를 이용하여서 이 주사위도 연습을 다 끝낸 건데. 설마 그러자 이 새로운 딜러놈도 이 두 눈이 떼꾸내졌다고 하는데 이놈 이거 대체 뭐야? 어떻게 되어서 저 숫자가 나올 수 있냐 하고요. 그제야 이 새 딜러는 느꼈다고 합니다. 자신은 이 짜오산이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 말이었죠. 이 새 딜러가 이 술러우한테 눈치를 보냈지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? 이 도박장 안에서 기술이 제일 센 게 바로 이놈인데 이놈도 안 된다고 도박판을 그만둘 수는 없겠죠. 만약 돈을 떼우는 게 배 아프다고 오늘 장사 접습니다 라고 하면 누가 다시 또 오겠습니까? 이 그 뒤부터는 말입니다. 네, 이 그야말로 짜오싸니 판이었다고 하는데 이놈은 이제 아예 뭐 두 눈을 감고서까지 툭툭 던지는데 그냥 딱딱 맞춰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짜오싸는 무려 20판을 연속으로 이 쫙 다 따버렸다고 하는데 네, 이는 그야말로 그의 스승이 얘기를 뒷전으로 한 건데 아예 대놓고 내가 타짜요 하고 너덜거리면서 이 돈을 싹 다 쓸어 담았으니 말입니다. 그제야 이 곁에 있던 우이런도 눈치를 챘다고 하는데 오호 여짜오싼 이놈이 타짜였구나. 저 딜러놈도 타짜 같은데 지금 이 둘이 제대로 한 붙어버렸구나 하고요. 이어 그 우이런이 앞에는요 무려 25만 위엔이나 되는 돈 묶음들이 가득 쌓였다고 합니다. 그러면 그 도박장의 주인 순라우는 어떠했을까요? 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이놈은 지금 얼굴이 시뻘게뻘게서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어디 그 우이런이 딴 25만 위엔만 문제겠습니까? 짜오싼이 따기 시작하자 이 도박판의 모든 놈들이 다 그 짜오싼한테 걸어서 무려 이 50만 위엔이나 잃게 되었으니 말입니다. 그러자 이 판에 있던 딜러는 너무나도 두렵고 긴장하여서 온몸이 촉촉하게 땀범벅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 술로 미친놈이 빡쳐서 이 자신한테까지 해코지할 수도 있었으니 말입니다. 사장님! 이 딜러는 이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닦아내리면서 아주 뭐 제일 불쌍한 눈길로 이 술로우를 바라봤다고 하는데 사장님 이거 이제 어떡하냐고요. 저 이놈이 상대가 안 되는데 이거 이제 어떡하냐고요. 네, 이러니 보통 사람들이 도박장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데 진짜 이 제일 빵빵한 기술자가 없이 시작했다가 이 짜오산 같은 타짜한테 하룻밤에 망할 수도 있었으니 말입니다. 말 그대로 짜오산이 앙심을 품고 이 계속하여 따게 되면 무슨 방법이 있겠냐고요. 하지만 의리 큰형님 왜 이러니 주위를 쭉 둘러보더니 하고 웃어대는 거였다는데 됐다 짜오싸나 우리 그만하자. 저기 누구는 지금 거의 뭐 엉엉 울 지경이다. 배가 출출하지 않니? 내랑 함께 나가서 이 야식에 이 술 한잔 때려보자. 예. 이야말로 짜오싸니 그토록 바래왔던 게 아니겠습니까? 만약 왜 이러니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이 짜오싸니 함께 가자고 들러붙어서 나가야 되겠는데 어디 보자. 하나 둘 셋 뭐야 25 묶음? 이거 25만 위엔이네? 야, 내 왜 이러니 이제껏 도박판에 다니면서 이 맨날 부조만 하며 다녔었는데 이 돈을 따는 날도 다 있네 그래? 자 아우야 용돈 해라. 왜 이러니 3만 위에는 그 짜오싼한테 툭 던져줬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까 짜오싼은 이 왜 이러니 돈을 굴려주면서 자신이 돈까지 넣어서 이미 3만 위에는 벌었었는데 근데 왜 이러니 3만 위엔까지 더하자 총 6만 위에는 벌었네요. 네, 이 단 하룻밤만의 말입니다. 그 당시에 이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값이 만 위엔도 안 되었는데 말이었죠. 그러자 말입니다. 이 곁에서 한 놈은 배가 아파서 죽을 듯 싶은데 네 그건 바로 다름이 아니다 도박장의 주인 술러우였었다고 합니다. 저 짜오싼 저놈 때문에 자기가 50만 위엔이나 잃게 되었으니 말이었지. 그 당시로 놓고 보면 엄청난 금액이었고 이 도박장까지 휘청거릴 정도였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짜오싼과 왜 이러니 이 기분 좋게 나가려는데 말입니다. 어이
짜오산이 그쪽으로 바라보자 이미 빡쳐오를 대로 빡쳐오른 술라우가 이 가까스로 참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데 왜냐 형님 형님과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기 저 친구랑 저 할 얘기가 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네 이 술라우는 당연히 그 장춘식 흑사회 강바즈 뭐 이런 거는 막 못하겠죠 그러다 짜오산이 얘기하는데 형님 무슨 얘기시죠?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. 이 아우, 이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하고요. 하지만 아니다 아니다. 술러우가 손을 회회 저는 거였다는데 여기서 이 다른 손님들한테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우리 저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얘기 좀 나눠보자. 네, 이게 어디 들어가서 그냥 얘기만 나눌 기세인가요? 이놈 따라 들어갔다가 그냥 개처럼 얻어쳐 맞을 게 분명하겠는데 뭐 이런 큰형님 그 짜오사는요 제일 불쌍한 눈길로 뭐 이런 그윽하게 바라보는 거였다는데 이야말로 형님의 날 좀 살려줍시오 라는 건데 그러면 말입니다 전에 짜오사한테 한밥 먹은 왜 이러니 과연 도와주게 될까요? 만약 그러해도 이 제대로 빡쳐버린 술러우가 멘트를 주겠습니까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재지!